안녕하세요. 이피리오. 오늘은 저희 기네스인 제프리님이 보내주신 영상을 소개해드릴게요. 일본에서 판매하는 위스키가 저렴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. 여기는 오사카에 위치한 돈키호테입니다. 화면이 살짝 흔들리는 건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봐주세요. 지금 일본 환율이 100엔에 1,019원이니까 편하게 100엔에 1,000원으로 계산할게요. 가격은 커다랗게 써있는 가격이 아니라 괄호 안에 세금 포함 가격을 보셔야 합니다. 글램피딕 12년이 36,000원, 글램모린지 10년은 약 4만원, 보모어 12년이 47,000원, 라프로익 10년은 54,000원, 아드백 10년은 43,000원, 탈리스커 10년은 36,000원, 메이커스마크 46은 49,000원. 구독자분은 저 녀석이 좋다고 하시네요. 시바스리갈 18은 63,000원, 올드파 실버는 25,000원, 올드파 12년은 36,000원, 발렌타인 12년은 21,000원, 몽키 숄더는 32,000원, IW? 이건 뭐야? 젠틀맨 잭은 3만원, 진빔 데빌스 컷 2만원 돈 하네요. 이제부턴 아이쇼핑하는 것처럼 쭉 볼게요. 블렌디드 위스키들이 쭉 보이네요. 오! 저희가 처음 보는 술도 꽤 많아 보입니다. 지금부터는 일본 위스키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 다음은 브랜디 라인. 여기도 처음 보는 병이 있어요.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 VS등급도 보이네요. 역시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포로지스 엔트리 라인도 보입니다. 오! 메이커스 마크가 잭 다니엘이랑 가격이 같아요. 우리 구독자분도 손절하는 잭헌입니다. 달아요. 아주 달아요. 우왕! 진빔 애플이다. 와일드 터키 750ml가 2만원 정도 하네요. 와일드 터키 8년이 32,000원. 이 동네 술 가격 정말 후덜덜합니다. 헤븐스 휠 증류소의 엔트리 라인도 보이네요. 궁금하다. 자, 프리! 매막 얼만지 보여줘! 와, 매막 21,000원. 대박. 우리나라 대형마트에선 6만원인데. 오, 크라운 로얄 18,000원. 병 모양만 극복한다면 가성비가 짱이죠. 오, 리큐르도 저렴하네요. 캄파리가 17,000원. 디사론노 퀭트로 22,000원. 으악! 기비스 네눈! 으악! 스피리터스 네모! 7만원에 직구했는데 여긴 17,000원이네요. 대박. 오! 태용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 오브 봄베이. 론 자카파가 4만원. 카샤샤와 바카디도 보이고요. 아, 자꾸 봄베이 보여주지 말라고. 냄새 난다고. 딸기 우유 맛 나는 데킬라 로즈도 있어요. 나 찐구독자네 찐구독자 또 보여주네 봄베이.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말차 깔루아도 있고요. 오, 깔루아 종류 많네요. 일본 여행 가면 꼭 돈키호테 들려봐야겠어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일본에서 판매하는 술 정말 저렴하죠? 지금은 당장 구하러 갈 순 없지만 이 시국이 끝나면 당장 일본으로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술 사러. 오늘 영상으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뿅바!